두 마리 죽고요. 자, 랜드피터 두 대 들어왔어요. 세 마리 죽고요. 네 마리 죽고요. 다섯 마리 죽고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커맨더 형님, 커맨더 형님. 찌거니,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당신은 대머리라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머리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형벌에 처해주는 겁니다.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타모르나가나 맵에서 타이브로리님의 임페리얼 가드, 그리고 세드클랜의 엘레니님의 스페이스 마린.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임페리얼 가드 대 스페이스 마린. 자, 호루스 헤르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블러드레이브, 예, 더너버3를 망친 렐레기들한테 복수를 하는 스페이스 마린 될 것인가? 자, 로고는 슬라네쉬. 자, 슬라네쉬를 믿고 있는, 아, 이쪽이 카오스군요? 무슨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라영화 캐릭터구요. 자, 이쪽은 블러드레이븐입니다. 자, 남쪽의 스페이스 마린 팀. 자, 일단 먼저 시작을 스카우 마린 팀 두 분들을 시작을 해주고 있고요. 임페리얼 가드 쪽에서는, 자, 핑크핑크한 가드맨들. 자, 슬라네쉬의 깃발을 올려주면서 엠퍼러스 쉴드는 쪽인가봐요. 자, 일단은 먼저 임페리얼 가드 보병 지휘소 올라가고 플라즈마 발전기가 올라가면서 가드맨들 두 군데 이상이 나올 겁니다. 두 군데 이상 나오고요. 아마 이게 가장 좀 베이지컬한 임페리얼 가드 스타트가 될 것 같고, 스페이스 마린 쪽에서는 스카우트 두 군데 가지고 깃발 먹어주고 있는데, 얘네들 이거는 빨간 치마인데요? 예, 블루드레이븐이 아니라 레드리본인가? 이거 왜 하고 마는 것 중에 왜 빨간 치마죠? 빨간 치마 해적단? 자, 정찰기지 올라가고요. 아무리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스카우마린 팀이 아마 저격총을 들게 되는, 예, 저격총 스카우 메타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저게 또 평범한 메타는 아니에요. 왜 이 시간에 방송하냐고요? 일이 이제 끝나가지고, 일이 오늘 집에 도착하니까 11시 반이었어요. 예, 집에 도착하니까 11시 반이어가지고 빠르게 와서 방송 켜긴 했는데, 밥도 안 먹고 와서 켰는데 그래도 좀 늦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레드스커트, 레드스커트와 네, 슬라네시 팀. 자, 초반부터 지금 커미사르랑 가드맨들 한번 찌르기 들어가는데, 장군님도 들어왔고요. 프리트 달아줬죠? 추가적으로 사이퍼 달아주고 있는데, 자, 일단 스카우 마린 팀부터 잡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마린 팀에, 스페이스 마린 팀에 이 서비터들은 잘 안 잡혀요. 진짜 안 잡힙니다, 이 친구들. 자, 데미지가 진짜 미쳤게, 이거 체력이 조금만 빠져있으면 체력 리젠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꾼들이 잘 안 잡히는 것 중에 좀 유명하기 때문에 스카우 마린 팀을 차라리 잡아주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측에다가, 자, 헤비볼터부터 올라가주고 있고요. 아, 난 더러버 월의 오크 보급 너무 좋아. 자, 그래도 서비터 하나 잡아내 좋습니다. 자, 우측에 성찰기지에서 그냥 계속해서 사각해주고 있는데, 이거 다 막고 있거든요. 오줌줄기 같아 보이기 싫지만 이거 아파요. 자, 스킬 한번 써주고요. 자, 위쪽에도 헤비볼터부터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함부로 일꾼 쉽게 잡지 못할텐데,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서비터 위험하죠? 자, 서비터한테 연기나요? 서비터한테 연기나요? 뭘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일꾼한테서 연기나는 게임은, 연기라는 게임은 더너버 원이 유일합니다. 일꾼한테 연기나는 거 봐. 저거는 로봇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오. 자, 초반에 임페리얼 가드 찌르기가 좀 매섭다라고 평가하기 좀 어려운 게, 일단 프리스 체력이 많이 날았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일꾼 두 마리 잡은 거 빼고는, 일꾼 두 마리 한 마리 잡고 나머지 일꾼들 체력만 조금 소진시킨 거 빼고는, 예, 그렇게 큰 이득은 없었거든요. 자, 대신에 여기 깃발 내려준 건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정찰기지까지 내려주면 더 좋을 것 같죠? 자, 가드맨들 또 한 분 더 나왔고요. 이쪽에서도 헤비부터 포탑, 핑크색 헤비부터 포탑을, 예, 지원해 줬습니다. 정찰기지 올라가주면서 임페리얼 가드도 현재 내신을 다져주고 있습니다. 자, 막 올라왔는데 정찰기지, 자, 사이커 때려주느라고 지금. 자, 근데 사이커 좀 위험해져, 살짝 좀 위험해 보여요. 자, 스페이스 마린 쪽. 자, 이번에도 또 히키코무리 메타인가요? 예, 뭐 안 나오고 있죠. 아, 거기다 스카우 마린 팀한테도 지금 뭐 안 달아줬고요. 사이커는 죽었네요. 대신에 깃발 내려가고요. 엘다 강의 영상은 제가
엘다 고수분을 한번 초빙해서 만들어 볼게요. 저도 엘다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자, 머신 컬트 올라가주면서 빠르게 기갑 체제로 간다는 거 지금 확인을 했나요? 확인, 예, 했어요. 머신 컬트 올라가는 거 봤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자원 때릴 때가 아니라 잠깐 들어가서 지금 임페리어가 이 뒤에 빨리 올라가서 센티를 빨리 나와야죠. 자, 전투 통해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자, 벌써 물음표 띠용 올라왔죠. 띠용. 저게 뭐야? 안에 벌써부터 피자 한 판을 시켰단 말이야. 자, 이 뒤에 올라가서 아니면은, 아, 레드 스피드 나오네요. 자, 랜드스피더 저거 저지할 거 있을 게 지금 없죠. 지금 1티어기 때문에 티어를 너무 오랫동안 예 가만히 있었어요. 2티어 올라갈 때 적어도 플라즈마 발전기가 4개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 임페리어 가드 초반에 잘해주다가 오히려 존버 메타한테 지금 예 밀리게 생겼죠. 자, 존버 스페이스 어린 이거 지금 예 비트코인이에요 요거. 자, 랜드스피더 코인 예 떡상 가자. 아, 스냅 4인 가족이 한 조각씩 먹을 수 있는 머신 컬트. 네, 나왔습니다. 바로 랜드 스피드 나왔고요. 나 랜드 스피드 볼 때마다 옛날에 그거 생각나. 투 아모리. 누가 했더라 그거? 아모리 두 개 가가지고 그거. 자, 이렇게 되면 2티어 갈 때까지 어떻게 좀 버텨줘야 되는데. 자, 버틸 게 있나요? 아니면 헤비볼트 포탑을 미사일 런처, 예, 이걸로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랜드스피드 점프하고 들어왔는데, 아, 가드맨들 이제 다 뒤져 나갈 겁니다. 랜드스피드가 보병을 정말 지우개처럼 잘 갈아버리기 때문에, 특히나, 아이고, 녹조 한 마리 죽고요. 두 마리 죽고요. 자, 랜드스피드 두 대 들어왔어요. 세 마리 죽고요. 네 마리 죽고요. 다섯 마리 죽고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커맨더 형님, 찌거님, 대머리! 당신은 대머리라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머리이기 때문에 당신을, 예, 사망에 이르게 하는 형벌에 처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빠르게 기계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센티를 빨리 나와줘야 돼요. 아니면 지금 보병 지휘소 안에서, 예, 뭐지, 찌릿찌릿하고, 그거 나와야 되는데, 예, 중앙기 팀, 예, 중앙기 팀 가서 라스케론으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아, 다행히. 예, 타이밍 맞춰서 헤빌부터 포터 올라갔습니다. 자, 임페리어 가드가 티어가 살짝 늦긴 했지만 그래도 랜드스피드는 방어해주는데 성공했어요. 미트 초퍼다. 땡큐 머신 스피릿 포 어 세이프 어라이벌. 엘다 떡락하다가 엘다가 떡락하다가 인니드의 부활로 또 달라졌습니다. 인니드의 부활로 현재 스페이스 마린과 암묵적인 동맹 관계에 있죠? 현재 설정으로는. 자, 중앙의 팀 올라왔고요. 아마 아, 근데 엘렌님 여기서 비틀 포인트 카운트다운? 기다렸다가 라스케론 말고 오토케론 가도 돼요. 어차피 지금 예, 센티너도 나오는 데다가 이게 필요 이상. 아, 근데 이건 막아야겠네요. 막아야겠네요. 이 무슨 끔찍한. 보병 삭제 메타로 가는구나. 이거 그럼 센티는 몇 개 더 있어야겠는데? 예, 이니드 부활했습니다. 현재 설정상. 예, 게더링 스톰에서 이니드 부활하고요. 프라이마크 부활하고요. 로보트 갤리미를 부활했죠. 자, 미트 초퍼. 예, 정육점 메타 나옵니다. 아, 이 더러번 월은 지금 예, 십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 메타가 계속해서 새로 나온다는 게 대단한 게임인 것 같아요. 자, 미트 초퍼 메타. 하지만 미트 초퍼가 아니라 예 기가 때릴 슬슬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 센티널 두 개까지 나왔어요. 충분히 막을 만합니다. 자, 5 미트 초퍼죠. 12시적 깃발이요? 예, 슬라넷이에요. 자, 랜드스피더 이쪽 친구들이 지금 슬금 본진 들어갔는데 임페리어 가드 쪽 예, 깃발도 지금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깃발만 내려주면 되는데 가드맨 한 기만 빠져서 저기서 해도 돼요. 자, 아, 오히려 임페리어 가드가 공격을 들어가나요? 한번 맞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맞고 가는 게
네, 이거 더너버 원입니다. 자, 센티널. 자, 벌써부터, 아, 센티널. 예, 너무 먼저 들어갔어요. 가드, 아, 역시 분쇄기. 자, 밑에 초퍼. 예, 고기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기가 또 갈아요. 이렇게 되면 센티널 가지고 그냥 깃발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센티널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라스캐논 팀이에요. 중앙의 팀은 라스캐논 팀이 버텨주고 있고, 헤리볼트보다 또 하나 더 있다는 거. 자, 어, 근데, 어, 계속 등장한다. 계속 등장해요. 이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자, 먼저 랜드스피드 템페스트 위쪽으로 올라가 줍니다. 추가적으로 분쇄 미사일. 자, 라스캐논 팀. 퉁퉁퉁퉁퉁퉁. 아프죠, 아프죠, 아프죠. 예, 다시는 중앙의 팀의 라스캐논을 무시하지 마라. 센티널 팀 들어오고요. 자, 잘못 들어왔다가 지금, 그렇죠, 지금 임페리얼 가드 방어는 훌륭해, 방어는 잘 돼요. 자, 문제는 지금 깃발을 내려야 된다는 거. 자, 센티널 들어가면서 센티널로 방어를, 예,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예, 센티널로 중앙 쪽에 있는 깃발 내려줄 것 같네요. 근데 우측에 있는 깃발과 좌측에 있는 깃발도 내려줘야 된다는 거. 세 개 다 올라갔어요. 자, 아이고 아이고, 이 센티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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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티넬. 아니,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면 깃발을 내리던가. 자, 머신가 세저주. 자, 랜드스피드는 다 작살내줬는데 랜드스피드 템페스트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 자, 고기들 다 갈려나가면서, 어떻게든 고기들 갈려나가면서 깃발만 내리자, 깃발만 내리자. 근데 하나만 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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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것도 못 내리네요. 3분 14초, 3분 14초. 중앙의 팀이라도 오면 좋은데. 아, 깃발 내리던 친구들이 분대 해체. 깃발을 내리던, 제대로 방어를 하던 하나를 했었어야 되는데, 깃발을 내릴 거면은 차라리 전투 지역에서 좀 벗어나서 홀로이 몰래 깃발을 내리는 게 좀 나았었는데. 아이고, 아니면은, 예, 아니면은 여기 왔어야죠. 예, 중앙의 팀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설치한 다음에 방어를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아, 헤비볼트 포탑까지 올라가 주네요. 자, 고기 방, 예, 우리 미트 초퍼가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됩니다. 예, 다 갈려버렸네요. 자, 계속해서, 아, 머신거 두 개, 피자 두 판. 뭐야, 이거, 스트롱홀드도 왜 두 개지요? 어, 자기, 뭐지? 자기 과시? 본진 과시인가? 자, 근데 여기 이렇게 계속해서 히키코모리처럼 방어했다가는, 예, 뻔히 좋을 게 없다는 게, 예, 눈치를 채서 1분 42초라는 거 빨리빨리 내려줘야 돼요. 저 반대편 스페이스 아린 쪽에선 지금 깃발 다 올라갔죠. 센티널 왼쪽으로 올라온 거 좋아요. 자, 동시에 이쪽도 같이 깃발 내려줘야 되거든요. 자, 센티널 깃발 내려주는 거 좋습니다. 자, 중앙의 팀, 예, 중앙에 또 아리 틀고요. 스트롱할 한 개 더 지면 뭐가 좋냐고요? 정신적으로 괴롭힐 수 있어요, 상대편을. 자, 깃발 내려보자, 깃발 내려보자. 자, 라스케르 팀 있죠, 라스케르 팀 있죠. 자,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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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 아니,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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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 안 내려가고 있었어. 깃발 안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센티넬, 예, 오른쪽에. 차라리, 예, 차라리 보병들, 예, 다 갈아버리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오른쪽으로 왜 놔두고. 아, 중앙 좀 못 먹었죠. 자, 미트 초퍼가 그냥 다 갈아버렸어요. 자, 타이롤리님 GG 선언하게 되면서 이번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 미트 초퍼의 화려한, 예, 한 판이었네요.